자, 오늘부터 고등부 대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뭐부터 먼저 할 거냐면은 보통 여러분들 이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좀 빨리 치죠. 다른 학년보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것들 중에서 좀 뒤에 뭐 짜자부리하게 남은 거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일단 여러분 기본적인 문법의 뼈대는 일단 수업은 다 했어요. 이제 좀더몇번더 설명을 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좀 이제 다른 문법도 있어요. 뭐 짜자부리한 거뭐 일치라든지 뭐 화법이라든지 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문법들이 있는데, 그 문법들을 여러분들 이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좀 빨리 치다 보니까 교과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학교 뭐 학생들 분위기도 지금 뭐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쵸? 학교에 가면 기말고사 쳤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은 분명히 하실 텐데, 일치, 화법, 도치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귀에 잘안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고1 올라가서 그런 것들이 설명을 했을 때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트를 대충 3학년 2학기 분위기 안 좋을 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못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뭐 제가 얘기한 좀 표현은 뭐 짜지부리한 문법, 뭐 남아있는 찌끄레기 문법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앞에서 배웠던 문법들을 알아야지만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뭐 내신에는 문법 문제의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내신이란다, 수능에는 문법 문제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정시라고 하는 또 내신 시험들, 학교에서 치는 중간기말고사에서는 문법 문제의 비중이 크고, 특히 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술형 문제 배점 높은 건 아시죠? 서술형 문제 배점이 뭐 문제당 5점 뭐 이렇게씩 됩니다. 그러니까 뭐두 개만 틀려도 벌써 10점이 날아가 버립니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도치 파트, 문법적인 도치 파트에 대한 문법적 이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서술형 문제에 정확한 답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문법, 짜지부리한 문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고등부용 교재를 뭐한두개 정도 남았습니다. 챕터 두개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좀 비중이 높은 것들 이제 문법 교재를 쓸 건데요. 문법 교재가 그냥 단순 지금 이제 이런 교재, 중학교형 문법 교재가 아니고 고등부형 문법 교재는 뭐 독해 같은 비중도 높아져 있습니다. 뭐 읽고 문제 푸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치와 화법이라는 거 합니다. 일치와 화법을 한 다음엔 특수구문, 도치구문 같은 것들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자, 먼저 일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요. 미리 여러분들이 많이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의 일치와 뭐의 일치가 있냐면 수의 일치하고 시제의 일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의 일치와 시제의 일치. 자, 그래서 문장 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구끼리는 수, 인칭, 시제 등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밀접한 관계가 무슨 얘기인가? 뭐 어구가 뭔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끊어읽기 했을 때 이렇게 한 토막 되는 거 있죠. 뭐 I went, 뭐 there, 뭐 this morning 뭐 이런 거 있다. with my friends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뭐 요렇게 나뉘는 요런 거, 요렇게 나뉘는 거. 요뭐누 이건 주어 동사니까 뭐한 토막 되는 거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토막이고, 뭐 this morning when에 대한 대답 한 토막. 이렇게 토막 나는 거 있죠. 이렇게 한 덩어리 짓는 거, 이런 걸 보고 어구라고 합니다. 어구. 이것끼리는 뭔가 일치시켜야 되는데,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와 시제의 일치가 있다. 그래서 수의 일치하고 시제의 일치. 그래서 뭐, 더 걸,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여긴 당연히 고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she goes to the concert. 그래서 뭐 주어가 he, she, it이면 뭐 현재 시제일 때이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뭐 중1 때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go to the concert 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일치라는 건 보통 이제 CJ일치를 시키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접속사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접속사가 들어가서, 접속사가 들어가서 이제 뭐가 두 번 등장하게 된다?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할 수 있겠죠? 뭐 주어동사 나오고 접속사 나온 다음에 또 주어동사가 나왔다, 뭐 이런 경우에 이 동사의 형태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 thought that she was right. 내가 생각했다. 그녀가 어땠다고? 그녀가 옳았다고. thought 얘가 과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is 이런 게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시제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 I thought의 시제가 과거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속절 that she was right, 종속절이 이 부분인데 여기도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제일치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자, 시제일치는 똑같은,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뭐 간단한 거 합시다.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갔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동사 두 번 나오는데 누가 뭐 한다? 나는 생각한다 라는 주어동사와 그 다음에 그녀가 거기에 갔다 라는 주어동사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생각하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인 거죠. 그렇죠? 그녀가 거기에 간 건 언제 거기에 갔다고 언제 생각한다? 그녀가 과거에 거기 갔다고 지금 생각한다 라는 문장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를 I think that she went there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제는 현재고 여기에 선생님 이거 시제가 안 맞는, 시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지금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그녀가 과거에 거기 갔다고 지금 생각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뭐는 안 되느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거 언젠데? 과거인데 그녀가 언제 거기에 가? 그녀가 현재 거기에 간다고 과거에 생각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장이다.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이다. 맞습니까? 하지만 I think that she went there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생각한다, 그녀가 언제 거기에 간다고, 현재 거기에 간다고 지금 생각한다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그녀가 거기 갔다고 지금 생각한다, 이거 둘 다 있을 수 있는 시제야. 하지만 그녀가 현재 거기에 가는데 생각은 과거에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시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시제일치가 잘못된 표현이고 문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현재, 이거는 과거라서 이것도 시제일치. 그러니까 일치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일치는 원래 똑같이 맞춰주는 걸 일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제일치라는 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동사를 사용하는 걸 보고, 나 지금 생각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녀가 거기 갔던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난 생각해보니까 그녀가 거기 가는 것 같은데, 이 둘 다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갔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거기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현재 거기에 간다고 과거에 생각한다, 이거는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제일치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뭐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이렇게 화살이 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거기에 갔었어, 과거에 그녀가 went 했어 라고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 생각을 해버렸어 미리, 현재 간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시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시제일치가 잘못된 거고 뭐가 맞는 거다라는 거,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제일치의 예외라는 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시제일치의 예외, 뭐 아까 뭐 1학년들 수업했던 건데, 뭐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죠. 나는 집에서 만화책을 읽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말을 우리말로 합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나는 집에서 만화책을 읽을 것이다. 합치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서 만화책 읽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영어 문장 쓰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는 It will rain tomorrow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집에서 만화책 읽을 거다는 I will read comic books at home이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여기에 이렇게 if를 쓰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배웠죠. 어떻게 왜 안 된다? 이거 마냥 라면에 왜 보리작물이 없이 will이 있어?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뭐라고 가르칠 수도 있느냐, 시제일치의 예외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마냥 라면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시제일치의 예외 이러면서 문법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뭐 복잡한 뭐 이런 거 그림 보기 전에 화법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걸 보고 화법, 이게 화법이에요. 이게 화법. 됐습니까? 그는 나 배고파 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배고팠다고 말했다. 예를 보고 위에 있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를 보고, 그러니까 화법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하는 걸 화법이라 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 옮기는 거, 말 전달하는 걸 화법이라 하는데, 이걸 보고는 그는 나 배고파 라고 말했다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직접 화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가 배가 고파도 말했다. 이거를 보고는 간접 화법이라고 하겠죠. 영어로 해보면 he said죠. he said 한 다음에 쉼표하고 쌍따옴표 한 다음에 I am hungry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said를 이상하게 썼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 화법이에요. he said I'm hungry.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되느냐, he said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끊어 위에 거 끊어 있게 보면 누구는 그는 무엇을 그가 배고팠었다라 는 것을 뭐했다 말했다 그가 배고팠다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을 쓰겠죠. 여기다가 목적어니까 생략도 가능하고요. that 그 다음에 이제 I am은 뭐로 바뀌냐면 he was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선생님 왜 무엇이에요? 시제일치일 거야. 그가 말했던 게 과거면 배고팠던 것도 언제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화법이라고,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화법에는 조금 복잡한 것도, 외워야 할 것도 좀 있긴 해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뭐 이런 것도 해볼까? 그는 나에게 나 어제 그 책 읽었어 라고 말했다. 직접 화법이었는데 그는 나에게 그가 그 전날 그 책을 읽었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 표현은 he said to me, I가 뭐 했다, read 했다, 무엇을, the book을, 언제, yesterday 하고 직접 화법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간접 화법 바꿀 때 가만 보면 끊어 있게 보면 그는 나에게 무엇을, 그가 그 전날 그 책을 읽었었다라 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되죠. 자 he said to me I read the book yesterday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표현하려 그러면 지금 A에게
B를 말했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A에게 B를 말했다. 어? 말하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이런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엔 하나밖에 없을 텐데 뭐죠? A에게 B를 말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왜 얘가 얘로 바뀌는지 이걸 외워야 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근데 그는 나에게 나 어제 그 책 읽었어 라고 말했다 라는 말은 그는 나에게 그가 그 전날 그 책을 읽었었다 라고 말했다 라고 바뀔 수밖에 없고, 이렇게 표현하려 그러면 몇 형식 표현을 해야 되냐면 사형식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가 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건 어제가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죠. 그는 나에게 나 어제 그 책 읽었어 라고 말했다라는 표현은 그가 그 전날, 이거 어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월 30일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됐습니까? 10월 30일 날 나한테 와가지고 나 어제 그 책 읽었어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책을 읽은 건 29일 날 읽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제라는 쌍따옴표 속에 있는 어제를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 뭐 요런 것들을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법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I는 또 He로 바뀌겠죠. He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말했던 게 과거니까 읽었던 건 뭐가 돼야 되냐면 과거보다, 이 표현이 뭐로 바뀌어서 여기 이 자리에 올 거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로 해서 와야 돼. 과거보다 더 과거 뭐 이렇게 바뀌겠죠. head plus pp 배운 적 있죠? 과거 완료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읽었다 그랬으면 그가 읽은 거잖아. 아니 얘는 얘로 바뀌고 얘는 과거였는데 대과거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더 북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더 북. 그 다음에 yesterday는 이렇게 바뀝니다. 됐습니까? He told me that he had read the book the day before. 그 전날 읽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yesterday는 또 그 전날 이렇게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화법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법에서 어떤 문법이 등장할 예정이냐면 화법에서 이 문법이 등장할 거예요. He asked me, why did you go there? 이렇게 되죠? He asked me, why did you go there? 너 거기 왜 갔어?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꿔볼까요?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그가 나에게 물었다. 누구는? 여기에 너는 누가 됩니까? 그가 나한테 물으면서 너 거기 왜 갔어? 이랬으면 여기에 너는 뭐로 바뀝니까? 내가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는 나에게 내가 왜 거기에 갔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현재로 바꾸겠습니다. "거기 왜 가니?" 현재 시제 물었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갔었는지 물어봤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올 거냐면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쵸?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없어지는데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asked me니까 이거 주절이 이 부분인데 의문문이 아니죠. 마침표로 바꿔야 되겠죠. He asked me why I went there. 자, 지금 얘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럽니까? 직접 의문문이라 그러죠. 그쵸?
여기에 2가 이속에 들어있다가 튀어나왔잖아 물을 보려고. 근데 여기에 있던 2가 이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간접 의문문. 그래서 화법 속에는 어떤 문법도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화법에 동시에 생각할 게 좀 많아. 예를 들어서 뭐 you를 I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do you고 현재 시제였는데 얘는 왜 went지? 아, 오케이. 과거 시제니까 시제 일치해준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리소 do를 go 속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 여기에 do라 did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직접 의문을 간접 의문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법에서 좀 동시에 생각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법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법이라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 말 전달하는 건데, 그 사람이 말을 한 그거를 그냥 성대모사 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간접화법이 있다. 그래서 she said I like the shoes. 그녀가 말했다. 나는 뭐한다? 그 신발이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이걸 똑같은 표현인데 she said that she liked the shoes. 여기에 I가 she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like라는 현재 시제는 말했던 게 시제가 과거니까 마음에 들었던 것도 따라서 과거로 가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녀가 그 신발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은 어떻게 전환되는가. 이제 화법을 바꿀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 되게 뭐 쓸데없는 말 써놨네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전환할 때는 종속절의 주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써있네요. 종속, 이 부분이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종속절. 그래서 주어와 시제 등을 주절에 일치시킨다고 하는데, 자꾸 일치시킨다고 하면 아 똑같이 맞춰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되도록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he said I want to play the guitar. 그가 말했다. 나 기타 연주하고 싶어. 그러면 그가 나는 기타 연주하고 싶다 말했으면 그가 기타 연주하는 걸 원한다고 말했다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he said that I는 he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말했던 게 과거니까 원한다는 것도 따라서 물이 흘러가듯이 과거로 바뀌었죠. 나머지 애들 이렇게 쓰고요. 이런 식으로 화법이 전환. 이거 말고 이제 뭐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화법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수의 일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문법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Focus 86. 86. 수의 일치. 자, 그래서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every, each 이런 거 나오네요. every, each, every 나올 때마다 each 같이 했고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every 뒤에는 뭐 이런 거 한 적 있죠. many 뒤에는 many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many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many books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쵸? 그 다음에 a lot of 뒤에는 이런 것도 한 적 있죠. a lot of 뒤에는 a lot of books랑 a lot of money가 되죠. 이거를 문법적으로 풀면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lot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 됐습니까?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한 적 있죠. 그러면서 every나 each 뒤에는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every나 each 뒤에는 뭐였습니까? every books money 중에 뭐 every book books 뭐 중에 뭐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 뭐 every book밖에 안 된다 했죠. 그 말은 every나 each 뒤에는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게 와야 됩니다. every 뒤에는 뭐 every water 뭐 every bread 이런 거 안 돼요. every money 이런 거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every books 이런 것도 안 된다 했어요. 모든 책 이런 뜻이지만 단수 명사가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겁니다. everybody is 한다 했죠. everybody is 뭐 everything 얘기하는 겁니다. everything, each thing 뭐 이런 것들, everyone 이런 것들, everybody 이런 것들,
일단 여기서 한 호흡 끊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every day, every 뭐 each day 뭐 그다음에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each thing, each one, each body 이런 것들은 다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 거리, 금액, 무게의 명사. 시간, 거리, 금액, 무게의 명사도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0원은 비싸 라는 표현. 5,000 won are expensive다. 5,000 won is expensive다. 5,000 won is expensive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 물건 5,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거 표현할 때 5,000 won 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달러는 충분하다 라는 표현할 때 100 dollars are enough야? is enough야? 100 dollars is enough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km는 먼 거리다 할 때 500km is far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10kg이면 충분할 거야. 10kg is enough라고 해야지 are enough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5 뭐 예를 들어서 뭐 500kg 이렇게 했어. 이거면 500kg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y가 아니고 뭐 취급해야 된다? it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 한 겁니다. 지금 얘들 he나 she나 it 한다. 얘 it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학문 이름 같은 것도 뭐 학문 이름 단수 취급한 거 예를 들어서 사회가 뭐예요? 사회가 영어로 뭡니까? social studies죠. 그쵸?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런 거 붙었으니까 day일 것 같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social studies is 뭐 difficult 이런 식으로 it을 취급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학문 이름 중에서 물리학이 뭐예요? 물리학 physics죠. physics s 붙었으니까 이거 대인 같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it이란 말이에요. 물리학이란 뜻인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s가 붙어있으니까 복수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뭐 english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하는 거 알겠죠. 근데 physics, social studies 뭐 biologies 뭐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 every room is clean 하고 있죠. every 뒤에 rooms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한다 했습니다. every room is clean 뜻은 모든 방이 깨끗하다 라는 뜻이죠.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도 할 수 있냐? 똑같은 표현 all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all rooms are clean 인거죠. 이건 every room is clean이나 all rooms are clean이나 똑같이 모든 방이 다 깨끗하다 라는 뜻인데 every 뒤엔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하고 all 뒤에는 all book, books, money 중에 뭡니까? all the books, all the money 중에 뭐 됩니까? all the books랑 all the money가 되죠. some하고 똑같죠. some books, some money 되듯이 all of 하고 똑같죠. all of books, money 되듯이 그래서 셀 수 있으면 복수형이고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day 취급한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깨끗해. 똑같은 표현인데 every를 썼을 땐 단수 취급하는 거에 조심해라. every나 each나 each room is clean. every room is clean. 다음 문장 금액이 나오고 있죠? $30 are가 아니란 말입니다. $30 is expensive. 안만 길어봤자 그거 비싸라고 한단 말이죠. 선생님 $30인데요 데이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30 is expensive for meal. 그래서 식사 비용으로 $30면 뭐 한 3만원 32,000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지 3만 한 6,000원 되겠네. 뭐 요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식사 비용으로 뭐 3만원 넘는 금액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 $30 is expensive. 여기에 R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뭐냐? 자, 일단 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3분의 1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로 3분의 1은 뭡니까?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이게 3분의 1이에요. one third. 그래서 분자는
1, 2, 3, 4로 하고요. 그 다음 분모는 소수로 합니다. First, second, third 이걸로. 이게 3분의 1이란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좀 익혀야 되겠네. 나와라. 뭐야 이거. 오케이, 여기에 three fourths가 있는데요. three fourths의 뜻은 뭐겠어요? three fourths가 뭐겠어요? 4분의 3이겠죠. 4분의 3. 2 이상의 숫자가 오면 여기다가 복수형으로 s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3분의 2는 뭐겠어? 3분의 2는 two thirds 하면 되겠죠. two thirds. 3분의 2는 two thirds라고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3 해볼까? 4분의 3. 4분의 3은 3 fourths 이런 식으로 한다 했죠. 근데 fourths 대신에 뭘 쓰기도 하느냐? 이것 또는 3 fourths 또는 3 quarters를 쓰기도 합니다. quarter가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quarter라는 단어가 3 quarters 이런 식으로. 이게 4분의 3입니다. 다 알고 있나 봐요? 천재들이네? 분수 어떻게 표현하는지. 됐습니까? 1, 2, 3, 4에 해당되는 게 분자. 그 다음에 first, second, third, fourth 같은 것들이 분모를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fourth 대신에 quart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또 농구 시합 보면 뭐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합 하나를 넷으로 나눴기 때문에 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원칙대로 하면 1세컨드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도 합니까? one half로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뭐 a half에 one 대신에 a를 써도 됩니다. 이 자리에 a second, a half, a third 이런 식으로 a half, 2분의 1, one second 또는 one half, a half 분수 표현하는 거 일단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부터 설명할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rotten 하면 썩은이라 뜻입니다. rotten 썩은. 자, one third of the apple is rotten이냐 are rotten이냐 one third of the apples is rotten이냐 are rotten이냐.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이런 것들 이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과 몇 개 그릴까? 위에 문장은 위에 문장은 아이고 여기 스펠링 좀 고치고요. 위에 문장은 사과 몇 개를 그릴까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과 몇 개 그려요? 사과 한 개를 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 사과의 뭐가? 그 사과의 3분의 1이 뭐에 있다? 썩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사과의 3분의 1을 그리면 뭐 대략 한 이쯤 되겠죠. 그럼 사과가 요렇게 썩었다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1 third of the apple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밑에 문장 볼까요? 1 third of the apples
그러면 뭐 사과를 몇 개쯤 그릴까?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쯤 그릴까? 사과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썩었다는 얘기 하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섯 개 중에 3분의 1이면 몇 개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썩었다는 얘기죠?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그 사과들 중 3분의 1이 썩었다 할 때는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야 되고? They are rotten 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 is rotten 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 뭐라고 되어있냐, 분수 오브 더 단수명사라고 한거야. 분수 오브 더 단수명사, one third of the apple 한거죠. 지금 one third of the apple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사과 한개의 3분의 1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이겁니다. 이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Some must have the rest of the 단수명사. 오케이. 자, sum of the 단수명사 만족시킵니까? 무슨 뜻이야 sum of the money? 그 돈 중 일부죠. 그 돈 중 일부. sum of the money is in the bank. 그러니까 그 돈의 일부는 어디에 있다? 은행에 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근데 sum of the people 오케이. Some of the people 한 뭐예요? 그 사람들 중 일부죠. Some of the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에요? 아, 나 힘들어 죽겠네.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이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Some of the 단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고. 여기 단수명사잖아요.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잖아. 셀 수 없는 명사의 일부분이죠. some 뒤에는 이런 얘기 하잖아. some 뒤에는 some book, books, money 중에 뭐? some books랑 some money죠. 그러니까 some of the money가 가능하죠. 그쵸? some of the money가 되는데 some of the money는 당연히 뭐 취급해야 돼? 안만 길어봤자 단수 취급한단 말이죠. 그게 은행에 있다. 하지만 some of the people 안만 길어봤자 얘는 뭐란 말이에요? they란 말이죠. 그러니까 they are in the room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수만 보고 있는데 포커스 87에서 얘기할 거는 복수겠죠. 수의 일치 복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이 위에 뒤에 거의 똑같은 설명이 이 부분이 나올 건데 분수 오브 더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라고 다음 포커스에 나오겠죠. 마찬가지 sum of the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오케이. most of the money 한 뭐예요? most of the money 이번엔 단수명사 했습니다. most of the money 한 뭔 뜻이에요?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하면 그 돈의 대부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 돈의 대부분은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is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 돈의 대부분은 은행에 있어요.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단수명사죠. 그 다음에 half of the money 한 뭐예요? half of the money 그 돈의 절반이죠. 그 돈의 절반도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it 취급한다. 그 돈의 절반이라도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is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rest가 휴식 말고 무슨 뜻도 있어요? 아따, 나 혼자 그냥 수업해야지, 그냥. 나머지란 뜻도 있다 했죠. The rest of the money 하면 뭐예요? 그 돈의 나머지죠, 남은 돈. The rest of the money도 뭐 취급한다? 단수 it 취급한다.
The rest of the money is in the bank. 이렇게 해야 된다. 남은 돈은 은행에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 The rest of the money is in the bank.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교과서에서 만났던 거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뭐랑 비교했어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랑 비교했습니까? 또 간단한 표현. 오케이. 그래서 a number of people 뭔 뜻이라 했어요? a number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a number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맨이란 뜻이라 했죠? 그러면 a number of people, a number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many people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하고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있다는 뜻이니까 A number of people are in the room 해야 되겠죠. A number of people are, many people are니까 A number of 복수명사는 many people하고 같이 they 취급한다. 근데 The number of people in 제주도 이건 뭔 뜻이에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란 뜻이라 했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 한번 길어봤자 뭐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의 숫자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얘는 뭐 취급한다? The number of 복수명사. The number of 복수명사죠 지금.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A number of 복수명사는 they니까 they are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있습니다. A number of people are in the room이지만 The number of people in 제주도 is increasing. 제주도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의 개수, 숫자란 뜻은 앞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에요. 얘는 뭐의 숫자, 뭐의 개수란 뜻이기 때문에 it is increasing. 그것이 증가 중이다. 그 다음에 얘는 그들이 방 안에 있다. 그러니까 they랑 어울리는 are 써야 되고 it이랑 어울리는 is를 써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1 때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단수 동사가 와야 되냐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some of the pie 파이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있었는데 한 개가 있었겠죠. 여러 개 있었으면 pies 했을 거 아니야. 한 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 중에 얼만큼이 이만큼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요게 없어졌단 얘기죠. 요 부분, 여기 빗금친 부분.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게 데이입니까? 이십니까? 뭐 취급한다? It is missing. 그게 없어졌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number of patients increases day by day. 그래서 patients 뭐예요? 환자들이죠. 환자들. patient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총 한 5번 정도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의 텀은 길었지만 patient는 형용사로서 뭐라 그랬어요? 단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로서는 참을성 있는이고 명사로서는 뭐? 환자라 했어. 그래서 patient he is a patient 하면 그는 참을성 있는 환자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했죠. patient는 형용사로서는 참을성 있는 명사로서는 환자. 지금은 환자들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patients. the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지만 얘는 환자의 숫자란 뜻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increase 증가하다라는 동사인데 동사 속에 do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인 S가 붙어있는 동사. 그래서 나날이 환자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The number of patients increases
day by day. day by day는 뭐 every day 이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나날이 every day, day by day. 매일매일 환자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이 문장을 읽으니까 좀 재수가 없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환자의 숫자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it 취급해서 동사 속에 it increases 동사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수의 일치의 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 모를 만한 단어는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 문제 풀다가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투부정사니까 명형부 해주세요.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뭐 BC에도 마찬가지로 다 모르는 단어 전부 다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무슨 용법인지. 현재 시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리거리의 반대말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단어도 이제 사실 중3이면 알아야 될 단어들 막 이코노믹스라든지 뭐 curious about이라든지 뭐 based on experiment 이런 것들 중3이면 알고 있어야 할 수준의 표현들입니다. 각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 화제의 대부분이 진화되었다. 화제의 대부분이 진화되었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과거 시제로 작문해 오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수의 일치에 이번엔 복수입니다. is 쓸 거냐 are 쓸 거냐를 가지고 했을 때 are를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분수 of the 지금 이제 설명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나눠서 보세요. 분수 of the 복수명사입니다. 분수 of the 복수명사. 분수 of the 복수명사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해줬죠. 분수 of the 복수명사 복수 취급하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 그림이었습니다. 분수 of the 복수명사 복수 취급하는 거. 그래서 one third of 이거 분수 of 단수명사를 줘.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사과가 몇 개 있는데 여기 단수명사 이거 한 개 있는데 그 중 3분의 1이 썩었다 할 때는 it is rotten 해야 된다 했죠. one third of the apple 이란 표현이 그 사과가 한 개 있는데 그 사과의 3분의 1 그것이 썩었다니까 it으로 생각하고 is rotten 한다 했죠. 하지만 one third of the apples 하면 그 사과들 중 3분의 1이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3분의 1이다 뭐 600개 중에서 3분의 1이다 뭐 200개겠죠. 600개 사과 중에서 3분의 1이 썩었다 그러면 200개가 썩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봐도 당연히 뭐 취급해야 된다? they are rotten 해야 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과 중 뭐 some of the apple 이런 식으로 some of the money 이렇게 하면 단수지만 some of the apples 하면 그 사과들 중 일부죠. 그러니까 they 취급한단 말입니다. some of the apples are rotten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some으로 바꿔도
some of the apples는 뭐 요렇게 썩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뭐 그 사과 중 일부가 썩었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당연히 하나 둘 세 개니까 데이 취급해야 된다. 네, 뭐 most of the apples 하면 뭡니까 이번에는? 그 사과들 중 대부분이 뭐 이만큼이 되겠다. 이제 뭐 여섯 개 중에 일곱 개가 대부분 되겠죠. 안만 길어봤자 얘도 most of the apples 해도 they are rotten 해야 된다. 뭐 half of the apples 뭐 여섯 개 중에서 반이 썩었다면 세 개가 썩었다니까 마찬가지 they are rotten 해야 된다는 얘기고 the rest of the apples 남은 사과들도 다 썩었다 they are rotten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they 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th A and B죠. both A and B both A and B 자 both A and B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그 다음 또 밑에 뭐 쓰겠어요? both A and B 하고 그 다음 뭐 써요? either A or B도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씁니까? 니더 A nor B 맨날 얘기하는 거 both A and B 나오면 같이 설명하는 나머지 총 세 가지죠. both A and B 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both랑 either랑 니더랑 왜 맨날 같이 설명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얘기다? 뭔가 둘에 대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 했죠.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 했죠.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란 뜻이고 either A or B는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란 뜻이라 했고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들이 구미 출신이다. 부모님 몇 분 계시는데? 두 분 계시는데 둘 다 구미 출신이다. 이 표현 어떻게 하겠어요? 'Both of my parents Okay, 그래서 'Both of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러니까 they are from 구미 해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의 부모님 두 분 계시는데 둘 중 한 분만 구미 출신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라고 한다 했죠. 부모님 중 한 분이 구미 출신이니까 he is나 또는 she is랑 맞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은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단수 취급한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both하고 either,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는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쓴다 라고 했어.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쓴다. 근데 둘 다 해당 둘 다 어떻다라고 할 때는 both고 둘 중 하나가 어떻다는 때는 either였고요. 둘 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neither라 했습니다. 그리고 both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한다 했죠. Both of my parents are from 구미. 하지만 neither of my parents 복수명사가 왔지만 단수 취급하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 neither of my parents 복수명사 왔지만 얘는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단수 취급한다 라면서 설명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both, either, neither를 쓰는데 그 중에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 뭐 both A and B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both of 복수명사 이런 형태도 같이 쓰이는데 얘들도 복수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수 취급
그 다음 뭐 항상 짝을 이루는 명사는 뭐 안경, 신발, 바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glasses, pants, shoes 이런 것들은 대의 취급해야 된다. 안만 길어봤자 뭐 안경, 뭐 glasses, 뭐 바지, pants 이런 단어들은 뭐 취급한다? 대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이제 a number of는 man이라 했죠. the number of는 the number of 뒤에는 books밖에 못 옵니다. the,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의 공통점도 얘기했어.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의 공통점은 number라는 단어가 숫자, 개수란 뜻이니까 복수명사, books 같은 거 밖에 못 온다 했어. a number of books, the number of books 이런 식으로. 근데 a number of books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a number of books는 many books니까 many books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마찬가지 they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oth Tom and Jerry, Tom과 Jerry 둘 다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그러니까 여기에는 has가 오면 안 되겠죠. they have been to Europe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Tom과 Jerry 둘 다 유럽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이죠. Both Tom and Jerry have been to Europe. 근데 Tom과 Jerry 둘 중 한 명이 유럽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방금 설명한 거예요? Jerry하고 Tom 둘 중 한 명이 유럽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Either Tom or Jerry. 안만 길어봤자 he 취급한다 했죠. he나 she 취급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ave been to가 아니고 has been to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둘 중 한 명이 갔다 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와 같이 has가 와야 된다. 하지만 both A and B는 they 취급한다. they have been to Europe, he has been to Europe. 얘는 단수명사는 he or she, 여기 Tom, Jerry 둘 다 남자니까 he 취급한다. 됐습니까? 둘 다 안 가봤다는 뭐라 했어요? 둘 다 유럽에 안 가봤다. 둘 다 안 가봤다. Neither Tom nor Jerry has been to Europe은 두 명 다 안 가봤다 라는 표현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number of cars. a number of는 many의 의미라 했죠. 그러니까 many cars니까 당연히 they로 취급하고 they are on the road.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거죠. there are three, there are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they, there is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단수명사, 복수명사. 뭐 중1 때 했던 거고요. 엄밀하게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모르는 단어 찾아오세요. 물어봤을 때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취급한다면 여기에 보면은 각각 뭐 어떤 부분을 복수 취급했다면 여기에 어느 부분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지. 아, 이 문장에 어떤 복수 비동사가 이제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는 설명을 따라서 복수형을 했는지를 어느 설명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오세요. 당연히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어느 설명에 해당되는 문법을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됐습니까? 어느 설명을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 자동차들 중 일부는 한국의 울산에서 만들어졌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앵과 그녀의 여동생 둘 다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한다.
팩트니까 현재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다리들이 붕괴되었다. 무슨 시제? 과거죠. 디스트로이의 뜻이 뭐예요? 디스트로이 붕괴되다예요. 붕괴시키다예요. 생각해서 작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장 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수의 일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시험 치느냐,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1, 2, 3, 4, 5, 밑줄 꺼놓고 다음 중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할 때 단골 출제되는 게 방금 봤던 수의 일치 단수와 수의 일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라고 했죠? 이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가 맞는가 틀리는가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수의 일치는 그 문제를 내기에 적합합니다. is가 맞는지 are가 맞는지 go가 맞는지 goes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문장이 길어진다 했죠. 고등학교 문제 문장들이 길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어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처럼 암만 길어봤자를 해보세요. 암만 길어봤자를 해봐. 근데 암만 길어봤자를 해보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분수 of 단수 명사를 it 취급해야 될지 they 취급해야 될지 the rest of the books를 the rest of the books the rest of the books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게 돼야 되겠죠. some of my money some of my money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시고 the rest of the books는 day죠. 방금 이런 것들 한 거예요. 됐습니까? a number of books a number of books 한번 길어봤자 a number of books 한번 길어봤자 many books니까 day라 했죠. 하지만 the number of books는 it이라 했어. 책의 권수, 책의 개수니까 the number of books는 it 취급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뭐 과목명이 단수 취급한다라는 얘기를 배웠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목명 다 알아? 경제학이 뭔지 알아요? 물리학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쵸? 천문학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처럼 뭐 고등학교 영어 문제 과목명이 뭐 잉글리시, 코리안, 매스 뭐 PE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제. 피지컬 에듀케이션 이런 거 안 나와 이제. 물리학, 고고학 이런 것들이 영어로 표현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단어를 알아야지. 아 이거 과목명이니까 단수 취급하는구나. 피직스란 단어가 시험 문제 나왔어. 어? 피직스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피직스 해놓고 are important 이렇게 써있어. 그럼 피직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이거 보고 맞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피직스 물리학이니까 이건 이 취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are가 어떻게 와. 그럼 과목명에 대한 어휘를 알아야 되겠죠. 아 이거 과목명인데 왜 여기에 are가 와있지? 과목명은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과목명에 관련된 어휘 같은 것, 그러니까 결국 어휘라 했어. 기본은 어휘야. 고등학교 시험의 기본은 어휘.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한번 쳐봅시다. 고1 3월 모의고사. 듣기 파트를 할까? 뭐 듣기 파트는 따로 가든지 뭐 18번부터 시작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일치. 지금까지 수의일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제일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제일치. 근데 뭐 수의일치 이런 것도 선생님이 다 수업시간에 다 여러분들 미리 떡밥 던져줬던 것들이야. 뭐 some 뒤에는 이러면서 얘기했어. some books money. Some books는 they, some money는 it 이런 식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뒤에는 every book,
북스머니 셋 중에 뭐 에브리 북밖에 안 되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이러면서 다 설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거는 뭐 이런 뭐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수 취급하고 학문 이름이 단수 취급한다는 거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과 한 개의 3분의 1 뭐 one third of the apple은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It is rotten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the number of a number of는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만나본 적 있죠. 뭐의 개수 또는 많은 교과서에는 a number of 밖에 표현이 안, 설명이 안 되어 있었지만 거기서 제가 일부러 the number of도 같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both A and B, both of 복수명사 하면서 either나 neither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86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뭐도 설명, 뭐도 추가해야 되냐면 either A or B 또는 either 쓰는 방법이 두 가지죠. either A or B 쓰든가 either of 복수명사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라든지 neither of 복수명사 얘들은 뭐 취급한다? 얘들은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이건 둘 중 하나란 뜻이고 이건 둘 다 아니란 표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are가 올 거냐 is 올 거냐 하면 is를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 그게 빠져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복수명사 할 때 both A and B를 설명했는데 단수 할 때 그럼 왜 either A or B나 neither A nor B를 왜 설명 안 했냐. 제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됐습니까? 그러면 빠뜨린 게 없어 보이네요. 이 정도면 일단 계속해서 CJ17로 넘어갑니다. 자, CJ17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일치가 아니라 했습니다. 말이 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설명해놨네요. 뭐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경우에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다. 외울 내용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여기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 여기 현재 이 부분이 he thinks가 주절인데 현재 시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현재 생각을 합니다. That he is happy. 그가 얘를 쓰면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That he was happy를 쓰면 과거에 행복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will be를 쓰면 뭐 앞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다고 생각하면 뭐 이거 말고도 가능한 시제 또 있죠.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복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말고 모두 돼요. He has been happy 라는 현재 완료 시제도 가능한 거죠. 그는 저 지금까지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He has been happy. 뭐 현재 행복하면 He is happy. 과거에 행복했었어. Was happy. Will be happy. 미래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주절의 동사가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되면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같거나 이 말입니다.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과 같거나가 과거가 되거나 또는 과거 완료 주절보다 더 과거의 형태 head plus pp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같은 시제이거나 또는 한 단계 더 과거 head plus pp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가 과거에 말했어요. That he supported the soccer team. 그가 뭐 했었다고? 그 축구팀을 지지했다고 응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말했던 시제에 응원을 했던 거죠. 같은 시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전에 했던 얘기면 10년 전에 지지했다. 근데 he said that he had supported the soccer team before. 전에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하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had plus pp 명칭은 과거 완료라고 했죠. have plus pp가 현재 완료니까 had plus pp는 과거 완료라고 했죠. 과거 완료 시제로 이렇게 과거보다 더 과거에 했었다. 걔들 응원했었어.
라고 과거에 말했다. 그래서 종속, 아,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똑같이 과거거나 또는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또는 head plus pp. 뭐 이런 것만 예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지금 틀린 문장 쓸 건데요. 'He said that he will go there.'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그는 거기 갈 거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인데 어디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얘가 뭐가 되어야 됐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시제일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을 때 틀린 문장이고 이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문장이 된다. 됐습니까? 그는 그가 거기에 갈 거라고 말했다. 오케이. 뭐 이걸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화법이란 문법인 거죠. 무슨 화법? 간접 화법? 직접 화법?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모르는 단어들 찾아와야 되고요. 뭐 요거 what 요거 둘 중에 뭔지 됐습니까? 딜리언트는 반대말 찾아보시고요. 아니스트도 반대말 찾아보세요. 아니스트의 반대말. 그 다음에 여기에 what도 둘 중에 뭔지 B에 1번에 그 다음에 whether 대신 쓸 수 있는 거 언제 배웠습니다. whether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that은 뭐하는 대신지 그 다음에 B의 4번에서 추가적으로 할 건 have been to 하고 have been in 하고 has gone to 이 세 개를 비교해 오는 거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이거 뭐 할 때 설명한 적 있죠.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른지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이거 전부 다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제야?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럼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적용법이다? 이런 얘기 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를 바꿀 때 빈칸에 얼마든 말? 뭐, argue. reasonable reasonable 반대말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났는데 그치? 교과서 수업할 때 reasonable의 반대말과 같은 말도 찾아보시고요. reasonable의 같은 말과 반대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가 아 그는 그의 숙제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슨 시제? 무슨 시제의 첫 번째 거 현재죠. 그 다음에 그는 그녀가 그를 무시했었다고 생각했다. 생각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주절의 시제만 파악해봤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뭔지.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89 시제일치의 예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근데 내가 설명했던 거하고는 다르네. 오케이. 그쵸. CJH의 예외. 자, CJH의 예외라고 설명해 놓고 크게 두 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지라도 종속절이 어떤 팩트죠. 팩트. 그쵸? 어떤 팩트. 그 다음에 격언. 격언 영어로 뭐였더라? saying이죠. saying. proverb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axim이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현재의 습관도 뭐예요? 현재의 습관도 어떤 개인적 팩트죠. 그 다음에 과학적 사실도 scientific fact죠. 그쵸? 어떤 변할 수 없는 fact, saying. 그 다음에 개인적 personal fact, 개인적 사실. 내가 어떤 습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습관적으로 뭐 한 11시쯤 되면 바로 가. 그럼 나의 사실이죠. 나에 대한 사실. personal fact죠. 개인적 fact. 그 다음에 scientific fact. 뭐 지구가 둥글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다음에 격언이라는 건 뭐가 격언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격언, 뭐 우리말 격언 아무거나 해보세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뭐 이런 거, 이건 격언 아니에요? 뭐 사자성어 이런 것도 격언에 속하죠. 다다, 익선, 뭐 이런 거, 많을수록 좋다. 영어 격언 알고 있는 거 뭐, 이번에 뭐 영어 격언 좀 만나봤잖아. Early bird catches a worm, 이런 거. 그쵸?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마주들면 낫다. 하얀 종이 한 장도 둘이서 들면 더 쉽게 될 수 있다. 뭐의 중요성입니까? 협동의 중요성이죠. 그쵸? 그런 것들 다 뭐라고 볼 수 있어? 팩트잖아, 팩트. 그쵸?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잡는다, 이런 것들. 팩트죠, 팩트. 그니까, 이런 것들 다, 뭐, 되게 많이 나눠놨는데, 알고 봤더니 다 뭐더라? 프레젠트 팩트죠. 현재 사실인 것들이죠. 뭐, 지구가 둥글다. 뭐 이런 것들. 물은 1기압에서 몇 도씨에 끓는다?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런 것들 다 사실이죠. 그치 강아? 그렇기 때문에 자 뭔 얘기냐? I learned. 내가 배웠던 거 언제래? 배웠던 거 과거라고 얘기했죠. 내가 과거에 배웠어. 나 전에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웠어. That light travels faster than sound. 빛이 뭐 한다? 이동한다. 더 빠르게. 뭐보다? 소리보다.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 배웠던 건 과거지만 빛이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는 건 뭐예요? Scientific fact죠. Fact죠. Fact.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아까 전에 이 앞에 88에서 CJH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여기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야 된다 했죠? 뭐 여기 왜 현재야? 팩트니까. 사실을 배웠으니까. She said that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그녀가 뭐 했다? 과거에 말했어. 그 남자가 매일 아침마다 뭐 한다고? 산책한다고. 그럼 그 남자가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는 게 지금도 유효한, 지금도 사실인 습관이라면 개인적 팩트죠. 퍼스널 팩트죠. 해빗이죠. 해빗. 그 때문에 얘도 뭐다? 해빗은 팩트에 들어가죠. 개인적.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제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면 과거나 과거 완료 헤드프피나 단순 과거수라고 그랬는데 왜 현재야? 팩트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He says. 그가 지금 말합니다. That Apollo 11th landed on the moon in 1969. 그래서 그가 말했는데 아폴로 11호가 뭐 했었다?
착륙했다. 어디에, 달에, 몇 년도에, 1969년도에. 됐습니까? 이런 건 뭐예요? 히스토리컬 팩트죠. 히스토리컬 팩트는 시간 흘러가는 역사적 사실을 시간에 얘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면 현재 시제가 여기 있으면 전부 다 어디 찍혀? 여기에 찍힐 거 아니야,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여기에 무슨 시제든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는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에 2번에 있는 that 뭐하는 뜻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에 3번에 over가 형용사로 사용됐죠.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over는 over the mountain 할 때 over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practice makes perfect가 무슨 뜻일지. 그 다음에 캐피털이 여러가지 뜻이 있죠? 캐피털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뭐 한 뜻 세가지 정도는 찾아오세요. 그 중에 여기서 또 무슨 뜻인지. 캐피털의 다양한 뜻과 이 문장 속에서의 뜻. 그 다음에 연중과 생물자고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말했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나는 에디시 전국을 방문했다. 배웠다. 배웠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화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일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치, 두 가지 일치, 수의 일치와 시제 일치를 봤습니다. 수의 일치에서는 앞만 길어봤자 얘를 뭐로 it인지 day인지 구분하라 라는 게 위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 일치에서는 현재면 무슨 시제,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무슨 시제든 올 수 있다. 하지만 과거면 과거 또는 대과거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네. 됐습니까? 현재 팩트인지 historical fact인지. 역사적 사실이면 단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사실이면 뭐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현재 시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좀 많다라고 얘기했던 화법입니다. 화법. 자, 일단 간접 화법이라고 했습니다. 간접 화법. 간접 화법은 상대방이 한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 뭐 어떠고 저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말한 것 그대로 전달하면 엄마가 말씀하셨어 야 설거지 좀 해, 이건 직접 화법이고요. 엄마가 나보고 설거지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하는 걸 보고는 간접 화법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화법 설명하면 맨날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설명해놔요. 일단 다 읽어볼까요? 평서문에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전할 때 전달동사 say는 say로 say2는 tell로 바꾸고 인용부호 쌍따옴표를 없앤 다음에 접속사 that을 연결한다. that절의 시제는 전달동사 시제와 일치시키고 인칭인을 바꾼다. 오케이. 이게 좀 알기 쉽게 바꿔야 되겠죠. 자, 일단 뭐 say를 say로 바꾸고 say2일 경우에 tell로 바꾸라는 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살짝 보여줬어요.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지금 이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전환할 때니까 순서를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요렇게 써있던 걸 요렇게 바꿀 때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 화법이죠. 그가 말했다 나 거기 갈 거야, 됐습니까? 이걸 요렇게 바꾸는 걸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say는 물론 시제는 과거니까 said로 바뀌었지만 say는 그대로 say로 쓰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say는 무슨 절을 가질 수가 있어? 대절을 가질 수가, 명사절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say가 사용됐을 때는 say를 다른 뭐 tell이나 talk나 이런 거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한 얘기, say를 say로 쓴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 대절 좋아하는 동사가 몇 개 있죠. 뭐 say나 think나 know 이런 동사, believe, believe that, know that, think that, say that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that은 얘를 암암기, 이거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say to는 tell로 바꾸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 he said to me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죠. 나한테 말했죠. 내가 거기 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건 뭐 한글로 다 쓸게요. 나에게 말했다.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이게 없다 치고 생각하면 간접화법으로 한글을 보고, 여러분들 이제 이 파트에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직접화법 해석을 간접화법 우리말 해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는 나에게 그가 거기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얘가 무슨 목적어?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give AB하고 똑같은 사형식 문장이죠. 그쵸? 그러면 말하다 동사 중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뭐밖에 없어? 여러분들 아는 범위 내에서 tell AB라 하죠. tell AB.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현을 바꿀 때는 said to가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의 형식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할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whom에 대한 대답과 what에 대한 대답이 한꺼번에 여기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A와 B가 다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A에게 B라는 것을 말했다.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동사가 뭐밖에 없어? 여러분들 아는 범위에서 tell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he가 said to가 과거니까 he가 told 한 거죠. whom, me, what, that 목적어니까 that을 생략도 가능하죠. that 한 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 갈 거라 한 건 그가 갈 건 거죠. he, 그 다음 will go는 will go를 일단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쳐다보고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there는 뭐 그대로 오면 되겠죠. he told me that he would go there 이렇게 바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쌍따옴표 없앤 다음에 접속사 that, 접속사 that으로 왜 바꿔? 이거 겉 만드는 that이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동사의 시제는 그러니까 이 will이 would로 바꾸는 걸 설명한 겁니다. 시제는 여기에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에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에 will이 올 수는 없죠. 그렇죠? 아까 전에 시제 일치할 때 배웠죠. 일치할 때 여기에 과거면 여기에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 그래서 will은 will의 과거형이 would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칭이나 지명, 뭐 지시 대명사 부사 뭐 일단 여기 바뀐 건 인칭인데요. I는 뭐로 바뀐다? 여기에 인칭이 바뀐다, 알맞게 바꾼다는 얘기가 I가 he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I 써놓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다 I 쓰면 이 사람이 거기 갈 거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얘기한 건 누가 거기 갈 거라고 한 건 얘하고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히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 되게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거야. 그건 나에게 나 거기 갈 거야 라고 말했으면 그건 나에게 그가 거기에 갈 거라고 말했다니까. 여기에 I는 히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yesterday가 the day before로 바뀌는 거 보여줬죠. 그러니까 yesterday가 부사인데 알맞게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네요. 쌍따옴표 있는 문장 she said I'm tired. 그녀가 말했다 나 피곤해.
흥각 she said 대절을 가질 수 있으니까 say는 그대로 씁니다. that she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니까 am은 똑같이 맞춰서 was tired. 그녀가 피곤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법 전환할 때 this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that으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가 들어있는 경우에 that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these였으면 those로 바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뭐 간단하게 뭐 바로 보여드릴게요. this가 that으로 보이는 거. 'He said to me, "I met her this morning." 자, 그 사람이 이번에 나한테 말했죠. 내가 뭐 했다? 그녀를 만났어. 언제? 오늘 아침에. 나 오늘 아침에 그 여자 만났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바꿀까요? 좀 this가 that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He said to me, I met her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그녀 만났어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먼저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우리말로 간접화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지금 왜 this가 that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지를 이걸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가 그날 아침에 이렇게 바뀌겠죠. 오늘 아침에 만났어를 간접적으로 적절할 때 그는 나에게 그가 그날 아침에 그녀를 만났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he가 자 A에게 B를 말하다니까 said to는 told me로 바뀌죠. told me that he 자 말하던 순간 만났다라는 게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말했던 것보다 이거는 이제 얘는 어떻게 바뀔 거냐? 대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날 아침 He told me that he had met her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났어가 그날 아침에 만났어로 바뀌죠. 그러니까 this는 that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these가 those가 되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these가 those 되는 것도 He said to me, I'm tired these days. 자 이번에는 자 뭐라고 말한 거예요? these days는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습니다. these days가 뭔 뜻이었어요? these days 최근에란 뜻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난 최근에 좀 피곤해. I'm tired these days. 그러면 he told me that 자 이게 현재 시제죠. 그쵸? 그럼 말하던 시점에 피곤하다고 한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 I 여기에 일단 지우고 am tired는 어떻게 바뀌어서 이 자리에 오겠어요? 'He was tired.'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these는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당연히 those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피곤했다고. 또 these days는 those days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안 익숙하니까 외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here가 there로 바뀐다네요. here가 there로 바뀌는 거 보여드릴게요. 'He said to me, "I'm waiting here." 됐습니까? 그가 나에게 말해서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He said to me, I'm waiting here.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여기 바꾸면 그가 나에게 말했다. 누가 뭐하고 있다고? 그가 어디서? 거기서 뭐하고 있었다고? 그는 나에게 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he was waiting there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란 말은 자연스럽게 거기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here는 자연스럽게 there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day는 that day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이고 이것도 또 보여드려야 되나? 나 오늘 피곤하다고 한 거죠? 그쵸? 그러면 밑에 거는 뭐로 바뀔 거냐? 그가 언제 피곤했다고? 그가 오늘이 아니고 그날 피곤했다고 말한 거죠. 그쵸? He was tired that day. 됐습니까? 나 오늘 피곤해 라는 말은 그날 피곤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연히 today는 여기 있는 여기 보이는 today는 that day. 오늘은 오늘이 그날이 될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오늘이 그날이 될 수밖에 없죠. 간접합법 바뀔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onight은 that night 된다고요? 그 다음 거? tonight은 that night 될 수밖에 없겠죠. today가 that day 되면 tonight은 that night 그날 밤이 되겠죠. 오늘 밤은 그날 밤이 되겠죠. 뭐 이건 뭐 그 다음에 now는 the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now의 뜻은 지금이고 then은 그때잖아요. 그럼 뭐 여기 now가 then 되는 거면 뭐 끝 나에게 말했다. 끝 나에게 난 지금 독서 중이야. I'm reading books now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he was reading books then.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이 우리말로 그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영어로도 now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then, at that time이 될 수밖에 없죠. 뭐 then만 되는 건 아니면 at that time, at that moment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go는 before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ago랑 before랑 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ago랑 before랑 어떻게 다르다 했냐면은 일단 ago 쓰는 방법은 뭐 10 days ago 이렇게 쓰죠. 10 days ago 하고 뭐 또 그림 그리겠죠. 10 days ago의 느낌은 뭐 이런 느낌이다. 열흘 전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before는 어떤 느낌이라 했냐면 before는 이런 느낌이라 했어. 이런 느낌. before. 그러니까 이걸 왜 설명하냐? ago도 한글로 해석하면 전에라고 해석되고 before도 전에 라고 해석되는데 before는 이렇게 쭉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뒤로 가는 이런 느낌의 before라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전에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영어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어가 그 안 돼 있기 때문에 ago랑 before가 뭐 둘 다 전에인데 뭐가 달라 이릅니다. 그러니까 ago는 이렇게 쿡 전에고요. before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입니다. 이강이 이거 시험 잘 쳤지? 응. 응? 왜 못 쳤어? 왜 못 쳤어? 응? 왜 못 친 것 같아? 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다음은, ago는 before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뭐 ago를 before로 바꾸는 거 I met her 뭐 10
그건 알게 말했다. 나 그녀를 10분 전에 만났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여기에 말했던 시점인데 그 시점이면 말하던 순간에 현재의 한 행동이 아니고 말하던 시점의 과거죠. 말하던 시점의 과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과거니까 여기 뭐로 바뀌겠다? He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줘야 되니까 had met her죠. Had met her. 그 다음에 10 minutes 하고는 10 minutes before. 다음에 생략된 말이 before the moment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before the moment니까 그 말을 하던 순간에 10분 전에 이런 뜻인 거야. 그 말을 하던 순간에 10분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표현에서 그 말을 하던 순간에 10분 전에 라는 뜻이니까 the moment는 생략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ago 대신에 before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던 순간에 10분 전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go는 before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yesterday 아까 얘기했죠. yesterday는 the day before 했죠.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의 뜻이 그날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하던 날 전에 말을 했던 날 전에니까 전날이니까 말을 하던 날 전날이니까 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I met her 뭐 10 minutes 적으로 yesterday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he said to me, I met her yesterday. 나 어제 그녀를 만났어 라는 표현이 he told me that he had met her the day before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전날 만났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는 우리말로 어제야. 그러면 간접합부로 바꿀 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전날 만났다고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yesterday는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previous 하면 이전의 란 뜻입니다. 여기 previous라는 단어가 있죠. previous는 이전, 전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바꾼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브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고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T로 시작하는 단어 얘기해 줬어. 자 지금 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은 전부 다 무슨 화법이야? 우리말은 직접 화법이죠. 근데 영어 문장에 쌍따옴표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시 문장은 우리말 직접 화법을 영어 간접 화법으로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때 바쁘다고 말했다. 이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에 토니는 그가 전날 아팠다고 말했다.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91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92 93 오케이.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인데 너무 빡세게 달렸나요? 오늘 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복습해야 될 거 알겠습니까? 지금 일단 요 정도 해도 여러분들 소화불량에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공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신나게 놀면 같이 망합니다. 안녕하세요.